전민호 후보생은 지원 동기에 힘든 시기가 있었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가 있었죠? 그전에는 테니스 선수 전미라로 다른 공인으로서 살았는데 방송을 하는 신랑을 만나서 아이를 계속 낳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제가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동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도와줄 수 없는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자 이겨내야 됐습니다. 선수 때는 오히려 눈물을 안 흘렸는데 전미라가 세아제강컵 여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타이트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그래서 과거 얘기만 하거나 그러면 자꾸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